좋은 길로 와 직업. 어?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근데 좋은 듣고 싶어. 갖거나 뭐 좋은 직업 받는 거. 숨 막혀. 아 이건 진짜 숨 막힌다. 아. 그치. 아 너무 싫을 것 같아. 어. 현아와의 관계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. 급기야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됩니다. 아 탈모가 오네. 아, 탈모. 아, 너 원형 탈모 오지. 그치. 올 것 같아.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. 도저히 안 되겠어. 미칠 것 같아. 이렇게 지내느니 혼자 지내는 게 낫겠어. 결국 체리는 현아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. 혼자 간다. 오. 혼자 있는 게 낫지. 아,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구나. 야, 뭐해? 내 자리 안 와? 야, 대답 안 해? 대답하라고! 아, 너 진짜 이기적이다. 너 내가 그만큼 챙겨줬는데 뭐 저기 어디 다른 애들이 너 챙겨줄 것 같아? 넌 나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돼. 현아야. 제발 그만해. 또 계속 이러면 앞으로 너는 친구 못해. 그래. 어 잘했다. 그렇지. 그래 그래. 어, 그래. 잘했네. 많이 잘했다. 그러네. 너 미쳤어? 어? 미쳤냐고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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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,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왕따인 거 놀아줬더니 뭐 감히 나한테 절교를 하자고? 아 그래 뭐. 다른 애들이 너랑 잘 놀아주니 봐봐. 아, 다른 친구들이랑 다시 사귀어봐.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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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체리는 현아와의 악연을 끊어내고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? 저 친구도 정신세계가 조금 독특한 친구인데? 제정신이 아니야. 너무 뻔뻔하네. 현아 지금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종이야 종. 어, 저 종을 사귀고 싶은 거야. 돈만 안 뺏었지. 깡패. 깡패 사진 보죠. 여기 폭력이죠 뭐. 맞아. 일진 갑질. 맞아. 맞아. 저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고. 아, 정말 열받네. 열받아. 말도 안 되는. 근데 저런 가스라이팅 당하면 저 관계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. 그치. 맞아요.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혼자였고 또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기 때문에 그치. 좀 많이 참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네.